가슴에 새기지 않았다면 난세 한약 쓰기로 대운영을 하고 있었군. 이렇듯 천수를 누리고 이런 석자를 남길 수 있게 돼 참으로 광영입니다. 부디 사만 일동을 이루시어 사만 백성들이 태평 지세에서 살 수 있도록 성덕을 베풀어 주십시오. 약초드리겠습니다. 부인처럼 어진 여인을 만나 천복을 누렸어. 고맙소. 저도 내가 늙 같으신 영혼을 제 아비로 모실 수 있어 영감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장수들이야. 당 황제는 반드시 군사를 보내 일전을 결하려고 할 것이다. 당군들은 이불 부한 매소성으로 들어올 것이니 대비책을 세워 저들을 격퇴해야 할 것이다. 성가 부디 대왕 폐하께서 사만일통을 이루실 수 있도록 중중으로 보필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 거지친 몸을 쉬어야겠다. 그럴 수가. 아버지 대대가 내가 서기 673년 음력 7월 1일 신라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김유신이 장년 79세로 숨을 거뒀다. 금관가야 왕실의 후손으로 태어나 15세의 화랑에 들었고 이후 풍월주가 되어 화랑도에 호국기풍을 불어넣으며 추앙을 받았다. 폐위된 진지왕의 후손인 김춘추와 의기투합하여 사만일통 대업을 이루고자 평생을 몸바쳤다. 고구려 남기성 전투에서 신라의 승자를 이끈 후로 거듭되는 백제와 고구려의 외침에 맞서 백전불패의 명장으로 그 명성이 고구려와 백제는 모두 당나라까지 전해졌던 당대 최고의 명장이었어. 사만의 통일전쟁 격동기에 나당군을 이끌고 백제와 고구려를 정벌한 신라의 1등 공신이자 당시 신라 조정을 이끈 재상이었다. 문무왕은 당대의 중신 김유신을 금산원에 장사 지내고 비를 세워 공적을 생기게 하였으며 사후 162년이 지난 흥덕대왕 10년에 흥무대왕으로 추존됐다.